4살 이전에 온 친구들은 한국어를 잘하는데 잘하고요. 또 중도에 온 아이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은 한국말 잘하는데 자기 말을 못하는 애들, 얘네들은 한국말을 못하고 자기 말을 잘하는 애들 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가 겪는 것처럼 부모님과의 갈등 뭐 그런 게 좀 있죠. 부모님과의 갈등, 그 다음에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언어 문제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산은요 또 경제적으로 좋은 가정보다는 안 좋은 가정에서 온 갈등.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깨진 가정이 많아요. 뭐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아니면 뭐 아빠가 지금 세 번째 아빠라든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깨진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 아까 스타트리에서 상담 교사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코치해주는 게 되게 약해요. 뭐 이렇게 너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몰라. 뭐 이렇게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왜냐면 여기 와서 돈만 벌기 때문에 애들도 돈만 벌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원곡동 그 사역에 있어서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리에서 상담 그거를 원했던 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랑 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는 아까 설명이 됐고 저희 꿈땅은 유치부와 초등부인데요. 사역자님 자녀들과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있어요. 뭐 태국 아이들, 조선족 아이들, 뭐 러시아 아이들 다 섞였는데 우리는 뭘로 예배를 드리냐면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착률이 요즘 전도가 다른 교회도 안 되긴 하지만 낮은 이유는 부모님이 첫째 안 다니셔서 정착률이 낮아요. 그래서 행사 때만 오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행사 때만 왔다가 소식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크리스마스. 야, 여기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하는데 막 와. 막 물어 가져가. 그래서 얘 왜 안 오니? 아, 네. 이러다가 뭐 한대? 막 와. 그래서 이렇게 좀 행사 때만 오는 애들이 또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노력하고 있고요. 정착률이 좀 낮은 게 좀 안 됐고요. 근데 아이들 전도가 좀 안 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력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공부도 잘 안 하죠.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아이들 전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딱 교회 왔는데 쟤 우리 학교에서 말썽 피우는 애가 여기 와 있네. 그런데 그래 그렇게 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썽 피우는 애들끼리 이렇게 전도대학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가는 한 3주 나오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믿음으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수고는요 예배 전에 애들 좀 데리고 오는 거랑 그다음 토요일 날 이제 2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토요일마다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냥 열매가 있든 없든 가서 전도하기로. 그래서 친구들도 오늘 전도하기로 왔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하기로 했고요. 네, 저희 스타트리 꿈땅이 나갈 방향은 아유 애들이 뭐가 뭔지 하나 모르겠지. 스타트리와 완전히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영적 성장이 잘 되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애들이 케어를 안 하기 때문에 스타트리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꿈땅이 저희 안산 꿈땅만으로는 절대 영적인 거를 공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천 온누리교회나 그런 데서 여름 수련회를 작년에도 같이 했고요. 올해도 같이 할 생각이고요. 스타트리와 수련회도 지금 같이 할 생각인데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 네트워크가 뭐냐면 서초비 공동체에 저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돌리면 기도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액티비티 중심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뭐 2부 순서에 뭐 만들기 이런 거 했는데 옮겼어요.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애들을 양육하자 그런 방법으로 분반 공부 시간 늘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은 항상 부족하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도 계속 기도하기는 영혼의 중요성을 가지 헌신된
순간에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유혜근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부활절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아이들을 하기보다는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집중 투자하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사실은 얘네들은 모르지만 앞으로의 꿈나란 분들이잖아요. 과연 이렇게 지금 딴 짓을 해도 앞으로는 너무 멋있는 앞에 나와서 뭐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가서 순교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순교까지 네 아니면 멋있는 직장인 또 사회인이 돼서 사회에 영향을 끼친 아이들이라는 건데 그런 믿음을 갖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꿈당 소개 드렸고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저도 열심히 하고 오늘 또 투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